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네, 뉴욕 미닛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왜 마스크를 쓰고 하시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코로나는 아니고요. 네.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만 마스크를 네. 쓰시고 하는 걸로. 저도 안타까워요. 제 예쁜 얼굴을 다 못 보여드려서. 예쁜 마스크를 네. 보시면서 오늘은. 네. 자,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우선 백신 접종 그 대상자 연령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뉴욕과 뉴저지 모두. 네. 먼저 뉴욕은 3월 23일부터 50세 이상 주민 다 접종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는 이제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55세 이상. 이제 뉴저지는 조금 더 높죠. 연령대가. 네네. 55세 이상 주민 모두 접종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16세 이상 지적 또는 발달 장애자들 또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새롭게 이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된 직업군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소매점 종사자들, 그리고 빨래방 종사자, 네, 시설 유지 보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IT 업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대학 교직원 이런 분들 모두 뉴저지에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이제 포함이 네네. 됐으니까 이런 분들도 신청하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주가 요즘에 이제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 이게 전국적인 문제긴 해요. 백신 접종자들 중에 이제 인종별로 너무 이제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훨씬 더 접종률이 높고 그리고 접종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이나 아시안들은 백신 접종률도 낮고 이 속도도 굉장히 느리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욕주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계들을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제 좀 깊숙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종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는 지역들의 뭐 종교시설, 교회라든가 뭐 유태인 교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센터, 예,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 그다음에 뭐 몰 네. 이런 데다가 이제 팝업 백신 센터를 오. 만들어서 뭐 임시로 운영을 하지만 좀 더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쉽게 가서 이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려가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뉴욕주가 이거를 roll up your sleeve 해서 이제 주사 맞을 준비하라는 거죠. 저 오늘 딱 roll up 했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그렇죠. 네. 좀 더 하셔야 되죠. 그럴까요? 네, 주사 맞으려면. 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roll up your sleeve 해서 그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뉴욕시의 5개 지역을 포함해서 14개 장소가 발표가 됐고요. 아마 이제 추가로 더 늘려갈 것 같아요. 뉴욕시 같은 경우도 퀸즈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발표가 됐는데 주로 이제 우리 플러싱이나 이런 쪽은 네네. 아니고요. 네.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집중적으로 거주하시는 네네. 지역의 종교 시설에서 이제 이런 팝업 백신 센터가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뉴욕시가 이제 그 우리가 브로드웨이 공연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네. 사실 뉴욕시의 공연들이 다 개장이 됐죠.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극장들이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런 극장들은 이제 그 100% 관중 입장이 아니면 자기네들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배우들이나 그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나가는 지출하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봤자 이제 전혀 적자밖에 나지 않으니까 사실 공연계도 다 가능한데 지금은 33% 관중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극장들이 문을 열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뉴욕시에서 이 브로드웨이 배우라든가 극장 스태프 같은 공연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9월부터는 브로드웨이 공연이 반드시 문을 열게 하겠다 이런 네.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수주 내로 브로드웨이에 백신 접종 센터가 따로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 바깥 공연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접종소도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브로드웨이 극장에 보러 오는 관객들은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무리 배우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접종을 한다고 한들 이 관광객들이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백신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00%를 수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9월쯤에 네.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문을 열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그때쯤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백신 접종들도 얼추 끝나고 하니까 네.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뉴욕시에서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좀 공영을 얻기에는 좀 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사실 33%까지인데 최대 인원 1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관련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시 공무원들 현재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빌 블라주 시장이 5월 3일부터는 모두 출근하도록 하겠다. 예, 근데 조금 공무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불안하고 좀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공무원들 출근시키고 이제 뭐 물론 안전 지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시스템은 갖춘 상태에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우선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뉴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뉴욕시가 4월 7일까지 지금 네. 프리케이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대면 수업 복귀 신청을 받고 있죠. 맞아요. 지금 그 집에서 하는 친구들, 블렌디드 예, 러닝 예. 하는 친구들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지금 기간이에요. 예, 예.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네네네. 이걸 4월 7일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는 이 신청한 사람들 4월부터는 학교에 이제 전부 등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초등학생까지만 네. 네. 그런 상황이고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아직은 이게 열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 뉴저지는 좀 많이 경계하고 있어.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그렇죠.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저지는 좀 경계하고 있는데 단지 그 뉴저지 주지사가 필 머피 주지사가 이런 발표는 했어요. 9월에 모두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을 아예 받지를 않겠다. 온라인 수업 신청을 이제 그런 거를 받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모두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저지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뉴저지 지난번에 이제 뉴욕시가 그 초등학생들 사회적 거리가 6피트에서 이제 3피트, 3피트로 줄어들었다는 얘기 드렸는데 네네. 뉴저지도 이제 책상 간 거리를 초등학교만입니다. 책상 간 거리를 6피트에서 3피트로 이제 완화합니다. 뭐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여전히 6피트 유지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뉴욕 주가 3월 26일부터 이제 요양원 방문을 전격 허용했어요. 예전에 한번 요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도 허용은 됐었는데 단지 뭐 요양 시설에서 14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만 방문이 허용이 됐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 대신 이제 뭐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은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요양원들 경우에는 만약에 그 요양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방문객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요 정도의 제한만 있을 뿐 이제 요양원은 완전히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달라지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뉴욕시가 새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오는 9월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이죠. 무료로 그 3K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무료 네네네. 3K 뉴욕시에는 이게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전 학군으로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무료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저소득층 대상이죠. 네. 네, 무료 그러니까 3살부터 킨더가든까지 이제 무료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요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약 2,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9월에 한 1만 명 이상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한 4만 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네. 이걸 확대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료로 다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해주겠다는 뜻이 유아원. 유아원 유치원 교육. 지금 이제 4살 프리케이가 그 뭐죠? 뭐라고 그러죠? 그 mandatory하게 네. 받는 교육을 꼭 받아야만 되는 의무교육인데 예, 예, 예. 그게 된 지가 한 십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어린아이 때 3K면은 예. 킨들가든까지예요. 그러니까 3살부터 예, 예, 이렇게 고아이들까지 고아이들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새롭게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전 학군으로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은 좀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거냐. 근데 빌 더 블라주 시장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경기 부양금 연방 정부로부터 이제 받은 그 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저희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백신 여권? 백신 네, 여권 이런 거죠. 네. 엑셀시어 패스라는 그 앱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음성 확인서, 네, 네, 그다음에 네, 백신 네. 접종 확인서 네.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 그걸 QR 코드로 이제 스캔만 하고 간편하게 모든 공연장이라든가 뭐 스포츠 경기장 이런 거 입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시범 경기였는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이 앱을 다 다운 받으시고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본인들이 그 음성 확 확인을 받은 네. 거나든가 백신 접종 관련해서 네. 다 이제 자동으로 그게 아마 입력이 될 거예요. 본인들이 진짜요?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죠. 저희가 그 지금 저희 영상 아래에다가 네. 제가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 앱을 할 수 있는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그게 뉴욕주 웹사이트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그 링크도 다 돼 있으니까 안내 받으셔서 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야구장도 많이 가실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공연장 뭐 결혼식 이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각종 이벤트 관련해서 들어갈 때마다 사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도 필요하고 맞아요. 백신 접종 여부도 네. 필요한데 간단하게 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찾았어요 지금 앱을 아 그랬어요 네, 금방 찾으시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그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다 이제 이 시처럼 네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죠. 미국 전국이 사실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들이 너무 많이 맞아요. 넘쳐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뉴욕시에서 사실 그 전철이나 이런 데서 이런 범죄들이 아시안 대상으로 많은 범죄들이 폭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시가, 뉴욕 경찰, NYPD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아시안계로만 구성된 경찰들. 사복을 입고 네. 그 경찰들을 사복을 입고 뭐 전철이라든가 네. 아니면 마트나 이런 몰 같은 데를 이렇게 순찰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 그런 거죠. 언더커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반 아시안들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3월 27일 주말부터 뉴욕 시내 전체 이제 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할 건데 그 더머쉐이 뉴욕 경찰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언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노리는 사람이 사복을 입은 뉴욕 경찰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안을 보고 이제 어떤 폭행을 하거나 뭔가 폭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경찰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한다면 네. 그 증오범죄에 대한 범죄 그 증거 수집이 되죠. 그렇죠. 사실 증오범죄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왜 우리 저 사람이 날 지금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데 이거 인종차별 같은데 이거 사실 성립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종범죄 가 되려면 네. 그 인종 범죄가 되려면 내가 저 사람이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안 좋은 행동이나 말을 했다라는 그 증거 예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됐을 거라는 증거를 대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네, 증거 수집을 하라고 좀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복 경찰들이 좀 다니면 이런 증거 수집도 될 것 네. 같고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